또 외식 물가의 상승, 식품 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을 바꾸고 있는데요. 어떠한 영향일지, 어떠한 상황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식품 물가가 늘어나고 있다, 외식 물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은 우리의 소득 증가폭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 사회적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즉석조리식품, 그리고 가정간편식에 대한 시장이 크게 확대한 건데요. 이런 물가 상승률에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HMR 시장이 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 HMR을 다루는 업체라던가 그 플랫폼들도 더 두각을 드러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단점, 그러면서 좀 더 두각을 받게 된 기업이 바로 컬리인데요. 컬리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더 이슈가 된 부분은 이 만들어진 지 9년 만에 사상 첫 영업이익 흑자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첫 분기로 영업 흑자에 달성했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일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켓컬리는 2015년에 이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송하겠다라고 샛별처럼 등장하면서 우리 시장을 좀 크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뷰티 제품이라던가 패션까지 더하면서 그 역량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영업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흑자를 바꾸게 된 요인으로 몇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어떤 요인일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뷰티 카테고리가 크게 좀 커졌다, 성장을 했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 매출도 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 2% 이상 상승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승세에는 근본적인 영업이익이라든가 근본적인 손익이 개선되었다라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산업 전반에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운반비라든가 지급 수수료 같은 부분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비용 측면에서 많이 부담으로 작용되었던 부분인데 이 운반비와 지급 수수료가 전년 대비 6%가량 감소를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 상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물류가 영업이익 측 매출 측면에서 좀 크게 차지하는 만큼 이 효율성을 개선하는 게 아주 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우선 좀 효율이 잘 나지 않고 있던 송파의 물류센터를 철수하면서 이 비효율적인 비용을 좀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오픈한 창원과 평택센터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잘 굴러가게 되면서 효율성을 좀 크게 올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여러 측면에서 다각화되었고 이 수수료 기반의 컬리 멤버스라든가 물류 대행과 같은 새로운 사업이 좀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리고 매출을 내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러한 손익이 개선되게 되면서 이 기준 파트너사 30여 개를 조사를 해봤을 때 매출이 4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손익 구조가 정말 크게 개선되었다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라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컬리가 다시 한번 IPO 추진을 진행하게 될까 그 부분일 텐데요. 지난 2021년에 좀 시도를 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4,700억 규모의 프리 IPO 투자를 하겠다,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난해 1월에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그 계획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라면 이렇게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됐고 이 전반적인 손익 분기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컬리 측에서는 좋은 타이밍에 재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어떠한 결정을 일어나게 될지 또 IPO 시장을 어떻게 좀 뒤집어 놓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화장품주는 진짜 계속해서 가고 이재윤 대표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약간 조정이 올 때 그때 보세요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고 계신데 사실 조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도대체 타이밍을 잡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화장품주들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종목 말고도 이런 종목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종목의 개수도 다양해지고 또 원료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뭐 유통하는 기업 그리고 만들어내는 기업 이렇게 브랜드 기업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지금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사회 노령화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발달로 뷰티 산업의 성장이 좀 전망이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온라인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많이 뛰어든 상황에서 미국의 온라인 시장이 같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지금 오늘 또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참 시기가 적재적소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올리브영이 미국과 일본에 또 진출을 좀 더 이제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진출한다는 소식인데 명동이나 이런 매장을 가보면 외국인들의 올리브영의 점유율이 거의 한 80% 그죠. 절 정도로 정말 꽉 차 있고 한국 화장품 하면 그 매장은 올리브영이라는 이런 진짜 연결고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는 올리브영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일본 여기에 더욱더 크게 확장을 해서 진출할 수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적으로도 참 좋은 타이밍의 이슈가 나와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화장품주들의 이 상승 랠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갈 수 있었던 건 한 기업의 실적, 뭐 소수의 실적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섹터 전반적인 거의 80% 이상의 종목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제 진짜로 이제 화장품은 찐 실적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해외 시장이 더 열릴 수 있는 기류가 계속 서 있다 보니 더욱더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실려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실리콘2 이 자리에서 더 가겠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오늘도 역시나 경고딱지를 달고 급등을 하고 있고 삐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리브영에 또 선케어 브랜드가 입점했다는 소식에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는데 저는 화장품주 안에서는 순환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녀공장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클렌징 제품 소개시켜드렸는데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이고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 주들은 그 안에서 순환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눌리진 않더라도 잘 찾아서 꼭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마녀공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하나의 기업만 사실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그냥 트렌드 자체가 K-뷰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식품주랑 화장품주가 다 좀 트렌드에 따라서 다 긍정적인 실적을 좀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기업은 김동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효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47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가기도 했는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매수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뭐 52주 신고가를 뭐 52주 넘게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뭐 신고가의 개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LG전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전력량 자체가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는 것이 이제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교체설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미국의 북미 수출까지도 지금 환율 수혜를 입다 보니까 영업이익 마진율이 좀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그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착공이 그럼 지연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도 착공을 계속 간섭 있고 오히려 송신 그리고 송전신을 위해서는 충분한 이 전력망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효성중공업 안에 전력기계랑 건설 쪽이 지금 같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인적 분할을 해서 아예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조현성 부회장도 지금 본인 지분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매매를 계속해서 기존 4.8% 지금 1.2%까지 지금 이렇게 후퇴를 시켰는데 이게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 효성중공업이 다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 이 HS 효성이라는 그룹으로 지주사가 이제 완성이 될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지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에 대한 개편을 할 때는 이제 친족 같은 경우 3% 내외 보유를 한다는 이제 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효성이 지금의 주가의 모습도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은 지금까지 나왔던 성장 동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확실하게 재편을 하려고 한다. 즉 기업이 이제 중공업이라는 이업으로 다 묶여 있기보다는 정확한 이제 사업별로
분할을 하려고 한다는 부분은 이슈들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현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지금 많은 전력 장비들이 뭐 전선주가 좀 급등을 할 때 오히려 조금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전선주가 급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게 있는 입장도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좀 강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시점일수록 좀 해지 전략도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 종목이 무한정 갑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어폐가 있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주목을 하실 거는 일단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성들 마찬가지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데이터 착공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보도들을 좀 추적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우회할 수 있는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이 변압기 섹터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서는 그래도 좀 47만 선까지 가기 직전에서 좀 이렇게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정 때는 꾸준하게 또 분할 매수하셨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비중을 좀 일부 축소하시면서 또 수익화 하시는 전략들 좀 일진일퇴를 반복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실 조용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업이 잘 없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엔 거래량도 잘 안 실렸었는데 계속해서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 좀 약간 거래량이 실리는 듯한 분위기고 김덕호 대표님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매수 가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관심에 넣어두고 그 이후에 조정 나올 때마다 함께 담아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빙그레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랑 좀 결이 비슷한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당분간은 이제 K뷰티, K음식료는 저는 상승 추세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기조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인기도가. 그래서 특히 해외 수출이라는 부분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 실적을 굉장히 견인을 해줬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전에 이제 해외 수출 쪽에서 메로나라는 그 제품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빙그레 우유가 또 바나나 빙그레 우유 치고 올라오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 또 워낙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은데 붕어 싸만코도 수출 주요 품목으로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저희 입맛에도 잘 맞지만 해외 쪽에서 나가서도 분명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잘 꾸준히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다 보면은 더욱더 앞으로의 성장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오면 또 이번 여름 저는 이미 좀 더운 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름이 오면 분명히 빙가루 제품이 굉장히 많이 불티나게 국내에서도 팔릴 거고 또 해외 쪽에서도 지금은 북미 매출이 가장 크게 좀 자리를 잡고 있지만 동남아 시장 쪽에서의 비중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실적을 계속해서 좀 견인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섹터 전반적인 그림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식음료, 오늘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흐름이 좋습니다. 삼양식품도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농심, 오뚜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주가 살짝 쉬고 있지만 오히려 쉬는 타이밍이 더 저는 매력이 있다. 거래량을 지금 확 죽인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상방으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한 시간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물론 신규 진입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일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아직 신규로 접근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소액으로 해서 한번은 이제 나중에 추가 매수까지 좀 염두에 든 상황으로 해서 한번 비중을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들 대체적으로 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시는 기업들 자체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인 것 같습니다. 순환매 장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장세 잘 이용하셔서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